문제는 이제 내일 아침이야. 또 자줄 수 있으면 자야 돼. 그럼요. 아니 여자들 것도 잘. 그래도 그럼 자야지. 얘를 위해서. 저도 꿈을 시작할까요? 삼일 짜게 해줄까? 완전 주의. 뭐라 그런 데가 있어. 패스 해보니까 쉽지 않겠던데요. 오! 이야! 가만히 있어라. 비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 오, 밀가루는 과하다. 모두가 부질없는 것 끝없이 흘러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곡장이거든요. 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거 꾸우면서 마이너! 야! 맥주 한잔 하자. 맥주야? 이거 꾸어지는 거 보면서. 오, 부풀고 있어. 참 많은 사랑, 참 많은 상처, 끄지 못한 작은 것. 어쩔 땐 빨리, 어쩔 땐 느리게 가는 시간이 원망스러워. 다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색깔이. 혜주이는 너무 속상하다. 한계가 보자면서 야, 윤호야. 네? 첫날이야. 우리 한 일주일 하지 않았어요? 윤호야 힘내자. 아직 9일 남았다. 맛있을 것 같아. 피부. 동이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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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방에 됐다. 잘 잤어?
저 기절했다 하시는 분 있어. 야 이거 밥 된다. 사랑이 라디오라 건너가지 못해 근데 너무 그래도 기분 좋았던 게 너무 찌릉찌릉거려서 아 제가 아직도 건강하구나 어 청년 코고랑 있잖아 어? 땡글땡글하지 아 네 기분 좋았어 그것도 땡글땡글하게 보내네 자 장 볼게요 여기 피피 오늘 눈 가겄다 우와 되게 심심하다 진짜 아, 하지 마실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이제 묵는 거다 네 빈대떡 주셨어요 그냥 많이 드려 진짜 모짜렐라 치즈가 치즈는 저쪽 두 제품 있는 게 있어요 아 우유 네 감사합니다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건 다 사야 돼 138, 18개 나 딱 오늘 하루 한 번 딱 안녕하세요. 어, 만두나 튀겨 먹고 싶은데 뭘 사질 못하게 하는 거. 누가요? 국수만 먹으래 저는. 자유가 없어. 이번에 이 고추는 뭐예요? 아 그거요. 약간 시들어서 어. 지금 싸게 좀 싸게. 얼마예요? 오. 이거 물 말아서 그냥 주장 채워놓자. 몇 개 사갈까? 어, 몇 개 사갈까? 몇 개만 사실. 이거 얼마 사가지고? 그거 너 물 말아서 그지? 아니 이게 그... 혹시 모르니까 고추장 하나 더 사야 되지 않냐? 이거로 그지? 어때요? 안녕하세요 어... 뭐만 드실 거예요? 저희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다섯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피오레 아스타 이 정도면 되지. 네. 이거를 할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어 다 왔어요. 야 우리 형이 오나? 강복기 강복기 강복. 아이 강복기 강복기 강복기. 홈스윗홈. 너나 X자로 안 해도 돼? 어깨가 저 X자로 좀 어깨가 조금 또 어. 아 대명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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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주세요 길이 길이 아, 길이 줄여야 돼 오우 이야 좋다 PCF PCF 선제국 PCF 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씻고요. 청결 1번. 청결. 청결. 팔을 도마. 아, 저기 있구나. 두 개나 있구나. 우리 수근이 주방팀으로 와서 친구 마마야. 완전. 맞아. 맞아. 심리적으로 좀 그래. 파부터 해야 되지 않니, 니네? 지금 양파랑 파 하려고요. 어저께처럼 쓰는 거잖아. 파 두 통 있어야 되나, 한 통 있어야 되나요? 나 파 꽤 많아야 될 때다, 너. 야, 파가 아니라 당근 같다, 당근. 멈출 수가 없었어, 그대. 매워요? 와, 이건 슬프다. 어제 거랑 다르다. 어, 너 뭐 서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서로 부탁하기. 그 두 통이에요, 한 통이에요? 한 통 받는다, 한 통 받은 거. 가볍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언제 복지 타임에서 저 형님 한번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손 한번 쳐줘서 숲길. 걷는 건 복지가 아니죠. 힘든데 쉬어야죠. 아니, 주는 데서 가서 한번 이렇게 힐링으로 딱 멍 때리고. 그건 이제 개인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 뭐냐? 김치밥에 김치를 익었으면. 국수, 떡볶이, 밥. 지금 가르쳐준 이 메뉴는 바로 하지 말고 여유 생기면 딱 하면 돼요. 딱 적용. 김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와, 다 들어가네. 소. 안 복잡하네. 배워요? 익히는 거예요.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네. 자, 이제 갑시다. 볶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 누른밥? 이거 양평 쪽에 가면 잘하는 집 하나 있는데. 양평에 요거로 유명한 부식집 있어요. 붙어있는 거, 그게 제일 맛있잖아. 이야. 와, 오므라이스 같다. 숨겼어. 자, 사진은? 사진은. 딱 찍어. 와. 맛있다, 너 느낌 있죠? 불 냄새를 내게 딱 해봐라, 기호야. 이거다, 엎어. 에헤이! 됐어. 잘했어, 그만해. 이제 됐어. 와, 진짜. 안 느끼면 도둑질 무섭다고, 아, 진짜. 냄새 확 나잖아, 주차. 네. 그치? 와, 진짜 맛있어. 와. 김치밥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네. 볶다 보면 진짜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게 언제냐면 보통 이 색깔이 여기 물 수분 다 날라가고 노른으로 태질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휘젓지 말고 끓는 기름에 간장이 들어가야 간 쪽으로 쏴. 고춧가루 맨 마지막에. 냄새에서 벌써 자신감이 확 오지 않아요?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 김치밥 소스 완성. 볶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요. 누룽지 생기는 거야? 그렇죠. 누룽밥? 피자 치즈. 와. 뭐야? 치즈 드러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딱. 야. 네.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워. 순식간에 끝내는 거예요. 잘 봐요. 어? 이뻐 이뻐 이뻐. 고동이 형 피오 다 됐어요. 김치밥 다 됐습니다. 여기 치즈가 있어가지고 바로 드셔야 돼. 가자 나가자. 와 비주얼 비주얼 좋은데? 가격 평가를 위한 책정을 위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품은 나가는 거지? 네. 이 사이즈로? 이야. 이야. 김가루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뿌려 먹고. 그치. 너무 맛있어. 나 맛있어. 하는데 몇 분 걸렸니? 진짜 맛있다. 맛 생기지, 네 맛이 너무 좋잖아. 이거 다 누룽밥 같은 게 너무 좋아. 이 중간에 네? 누룽밥 긁어먹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중간에 약간 탄. 요거 먹고 네가 가락국수 한 입 딱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국물에다가 이거를 가락국수하고도 골라보는. 네, 통합이 진짜 안 진짜. 안 미안한데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고프다. 그래. 그럼 지금 이제 중문이 들어왔어. 네. 더 누르게. 자 김치밥. 이름 정해야 돼. 이름 정해야 돼. 김치 맛이 피오르다. 그럼 피오로 가지고 뭐 그런 거 없나? 자 김치 볶음맛 피오르다. 아니 피오나 피오나 피오 피오나 이거야. 피오나 공주 피오나. 넣을까요? 김치 볶음밥이 피었습니다. 3번에 김치 볶음밥이 피었습니다. 한 번 시킬 때마다 그렇게. 해. 아 근데 그것도 뭐 미션이지 귀엽잖아. 김치밥이 피었습니다. 야 내가 연습해봐. 내가 손님 할게. 예.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뭐 드시겠어요? 아 김치밥. 김치밥이요. 예. 자 4번에 김치밥이 피었습니다.